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로찍기가 정말 제대로 된 가로찍기일까? 요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세로찍기에 대한 답도 나오실 거예요. 발끝 포인을 한다 그러고 발에 힘을 딱 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힘을 줘요. 자, 그러면 척추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쪽 좌골과 이쪽 좌골이 모아지면서 저 뒤로 멀리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골을 뒤로 보내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턱이나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이 구멍이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잖아요. 구멍이 앞으로 가죠. 그렇죠. 앞을 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마르모커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요즘 우리 연달아서 골반바닥의 압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자, 우리 가지치골 폐쇄공은 앞으로 가고, 고기로부터 뒷편을 향해서 척추와 같이 골반 속에 있는 모든 압력을 뒤쪽으로 밀어내는 이런 압력에 대해서 이론으로도 나누고, 또그 운동을 하는 영상을 한번 나눠봤었어요. 오늘은 다리찢기 완성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뭐 가로찢기도 있고 세로찢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가로찢기는 가능한데 왜 세로찢기는 안 되는가요? 라는 질문들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로찢기가 정말 제대로 된 가로찢기일까?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세로찢기에 대한 답도 나오실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벌렸어요. 자, 옆으로 벌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다리찢기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뭐 다리가 각도가 많이 좀 차이가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골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의 상체가 이 골반보다 앞쪽에 있으면서 다리찢기를 하려고 하시면 물론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만 서 있을 때 제대로 된거 확인하시고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벌렸을 때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척추가 이렇게 골반보다 앞쪽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코 속에 있는 경추의 전종인대가 이 앞에 폐쇄공보다 뒤로 가려고 하셔야 돼요. 골반 앞뒤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폐쇄공보다 앞으로 가면서 아니 폐쇄공보다 뒤로 가면서 자, 여러분들이 척추 뒤로 가서 몸 앞뒤로 확장하셨어요. 12번째 갈비뼈 뒤로 가셔야 장골 뒤로 가죠. 장골 뒤, 지금 다리가 좀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의 장골을 뒤로 가면 장골의 고관절이 끼워져 있죠. 여러분들의 장골을 몸속에서 몸 바깥쪽으로 속에서 압력을 뒤로 밀어내면 이때 고관절이 이제 갈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장골과 여러분들의 이제 골반 바닥, 척추 쪽으로 좌골에서부터 척추 쪽을 향해서 가는 골반의 삼각형. 이 부분이 여기가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장골과 같이 뒤로 가요. 이렇게. 그렇죠? 뒤로 가면 그것과 반대로 여러분들의 폐쇄공이 내전근, 여기 이 내전근까지 앞으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뒤로 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있었는데 땅에 닿아서 요 에너지가 팽팽하면 이렇게 뒤꿈치가 들리는 에너지가 되죠. 자, 이거 앞에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끝 포인을 한다 그러고 발에 힘을 딱 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힘을 줘요. 자, 그러면 척추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척추가. 그러나 여기 좀 힘을 빼시고 자, 여러분들의 척추가 뒤로 가야 여러분들 몸이 앞뒤로 확장하면서 장골 뒤로 가서 골반바닥 갈때이 고관절 뒤로 갈수 있죠? 그럼 폐쇄공이 앞으로 가면서 이 허벅지를 끄집어낼 수 있죠? 자, 이렇게 돼서 발끝 포인이 들어가는 것과 자,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해요. 발끝 포인을 딱 먼저 해놓고 몸이 앞뒤로 가는 걸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찢기 다리가 옆으로 가요라고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몸이 앞뒤로 확장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다리가 옆으로 찢어지셔야 돼요. 골반에서의 확장이 제일 커야 되겠죠. 물론 몸 앞뒤로 확장해서 골반 바닥이 피라미드처럼, 피라미드의 면처럼 가장 넓게 앞뒤로 확장이 돼 있으셔야지 골반바닥, 내전근, 이렇게 폐쇄공에서 내전근, 그리고 장골 골반바닥에서 이렇게 고관절 가져가는 이 힘을 갖고 이제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리를 벌리고 엎드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보시면 저쪽 다리를 보시면 이제 엄지발가락이 내려가 있죠. 여기를 보면
골반바닥이 뒤로 오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엎어져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서서 똑바로 쓰셔서 자, 상체 뒤로 오시고 장골 오시고 골반바닥 뒤로 온 상태에서 자, 그다음에 폐쇄공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폐쇄공에서 내전근을 데려갔어요. 자, 그다음에 서서히 앞으로 가실 때 여러분 여기를 뒤로 오는 거 맞아요. 근데 좌골이 벌어지면 안 되죠. 여기가 뒤로 오면서, 자, 보세요. 이쪽 좌골과 이쪽 좌골이 모아지면서 저 뒤로 멀리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장골을 뒤로 보내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턱이나 손이 가는 게 아니라 폐쇄공에서 내전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폐쇄공에서 내전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로짚기 한다라고 하면 요 부분에서 골반 속에서 앞뒤로 가는 줄다리기로 고관절은 뒤로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허벅지 뼈는 앞으로 잡아당기는 이런 에너지로 천천히 엎드리셔야 되고, 앞으로 가실 때꼭 폐쇄공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장뼈, 횡격막, 복장뼈, 쇄골순으로 가시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엎드려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제 앞뒤로 다리를 벌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몸이 다 삐뚤어졌죠. 그렇죠. 이 구멍이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뒤라고 할수 없죠. 앞이라는 건 구멍이 오른쪽, 왼쪽 정확하게 수평으로 있는데 다리가 앞으로 가야지 그게 앞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 구멍이 앞으로 가죠. 그렇죠. 앞을 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장골은 뒤로 왔는데 이쪽 장골이 뒤로 안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장골이 뒤로 오셔야 돼요. 자, 구멍이 오른쪽도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내밀고, 왼쪽도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내밀면서, 장골, 그리고 골반 바닥도 왼쪽이 뒤로 가고, 오른쪽이 뒤로 가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다리를 뒤로 보내는, 이 다리가 메인 같지만 사실은 메인은 앞에 있는 다리예요. 그래서 앞쪽에 폐쇄공이 파묻히지 않게 가운데로 와서 구멍을 밀어서 내전근을 데리고 가셔야 돼요. 앞에. 그리고 앞에 구멍과 앞쪽에 있는 다리에 골반 바닥과 장골이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앞쪽에 있는 다리 폐쇄공과 앞쪽에 있는 다리 장골과 좌골 골반 바닥에 이 폐쇄공과 줄다리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 장골 오시고요. 12번째 갈비뼈 몸통 앞뒤로 확장, 앞뒤로 확장. 자, 포인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포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강이 복숭아뼈 앞으로 가고, 종아리 복숭아뼈 뒤로 오고, 자, 여기 뒷다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뒤에서 잘 잡아당기면, 자, 내전근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죠. 잘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전근은 앞으로 가고, 종아리 머리는 들어와서 뒤꿈치가 닿게 되는, 자, 여기까지 하시는 걸 가슴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골반바닥에서 줄다리기로. 자, 저 멀리 앞뒤로 가보실까요? 더 멀리. 이쪽 무릎 한번 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여기도 들어오려고 노력해보세요. 골반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로짚기를 하면서 엎드릴 때에도, 우리가 앉아있을 때 골반바닥에서 앞뒤로 가는 힘이 있으면 내가 바닥으로 가서 손이 땅에 닿아서 엎어질 때도 이 골반바닥이 서로 멀리 가는 이 줄다리기가 앉았을 때보다 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세로찍기. 다리가 하나가 앞에 있고 뒤로 있을 때이 앞쪽에 간 다리의 폐쇄공과 앞쪽으로 간 다리의 장골, 골반바닥이 이 폐쇄공과 줄다리기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쨍쨍해야 뒤로 가는 다리도 이런 줄다리기 영역 안에서 같이 골반바닥에서의 쨍쨍한 힘이 다리까지 연결해서 이 세로찍기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다리를 찢을 때 다리를 찢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리를 찢게 만드는 골반의 줄다리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